이 연어초밥, 이 라면! 이마트 24가 맛없으면 100%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12월부터 한 달간 선보이는데요. 요 스티커가 붙어있는 초밥, 과자, 라면, 젤리를 사먹고 에이 맛없어 하면은 편의점 본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준답니다. 먼저 어플을 설치해서 영수증 사진 찍고 내가 먹은 거에 제 점수는요? 별점 주면 끝! 이마트 24는 이렇게 모인 소비자 맛 평가를 바탕으로 자체 생산 제품을 더 맛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품 하나당 딱 한 번만 환불받을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걸 일부러 맛없다고 평가하지 말자고요. 런던 거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보름전 일어난 한국인 유학생 집단 폭행 사건 때문인데요. 피해자에 따르면 거리를 걷던 중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갑자기 쓰레기를 던지면서 조롱했고요. 인종차별하지 말라라고 항의하자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번화가 한복판이었지만 신고를 해도 경찰은 오지 않았고 수많은 행인들이 외면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만 했다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인종차별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고 공감한 교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온 겁니다. 제일 같아서 그냥 참여하게 된 거고요. 인종차별은 제가 영국 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일상이거든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공공연하다는 걸 사람들이 조금 인식을 해줬으면. 우리 대사관도 영국 외교부와 런던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모든 사람이 좀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보드 1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Thank You Next입니다. 구남친들이 언급돼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빅션, 리키 알바레즈, 최근에 약혼했다 파혼한 피트 데이비슨, 그리고 세상을 떠난 맥 밀러까지 등장합니다. 전남친, 전여친, 디스하는 노래는 참 많잖아요. 근데 이 곡은 특별합니다. 지나간 애인들은 사랑과 인내, 고통을 가르쳐줬고 내가 끝까지 만날 사람은 아리, 바로 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간 사랑이 결국 지금의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뮤비도 아직 만들고 있다는데요. 금발이 너무해, 퀸카로 살아남는 법 등 익숙한 하이틴 영화를 패러디한다니까 더 기대되네요. 과거 연애는 모두에게 많이 아프죠. 그럴 땐 아리아나 그란데 쿨한 무대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고마워, 다음 여러분의 관심이 내일의 일사이프를 만듭니다. 좋아요, 구독!